자꾸자꾸 손이 가는 마성의 반찬 소시지 야채 볶음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비엔나 소시지에 칼집을 내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칼집낸 비엔나를 노릇노릇 볶아주세요. 소시지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파프리카는 꼭지를 똑 따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 양파도 같은 크기로 썰어서 넣어줍니다. 야채가 숨이 너무 죽기 전에 다진 마늘과 올리고당, 케첩과 고추장을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마성의 반찬 소시지 야채 볶음. 푸딩인 맛이면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을걸요? 마지막으로 파슬리 한번 톡톡 뿌려주면 달짝지근한 소시지 야채 볶음 완성입니다. 많이 먹어요.